암, 그래, 그거. 너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? 왜 요즘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질질거려? 내가 언제? 혹시 당신 그거 알아? 코끼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방. 내가 미쳐. 으유, 정말 미쳐. 왼수. 당신이 웃네요. 나를 기억하는 건가요? 은지 엄마! 어머! 왜 놀래? 아니요, 그냥. 가만. 요새 뭐 좋은 일 있어? 바람 났구나. 그지? 어머머, 아니에요. 에이, 정말 아니야. 내가 그런 거 잡아내는 데는 귀신인데. 아줌마! 아이, 깜짝이야. 아이고, 아닌 말지. 왜 성질은 내고 그래? 근데, 아줌마 눈에도 내가 진짜로 그래 보여요? 첫사랑? 이 나이에 무슨. 은지 엄마 첫사랑 만났구나. 그치?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래? 에휴. 나도 은지 엄마 나이 땐 봄바람, 가을바람 불 적마다 아주 첫사랑 생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했었는데. 근데 지금은요? 첫사랑? 그거 뭔데? 먹는 거야, 입는 거야. 새로 하는 연속극 제목인가? 나이 먹어봐. 자기 뭐 이렇게 안 되는 줄 알아? 딱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. 아이고, 부럽다. 부러워. 내 번호야. 꼭 연락해. 그래, 딱 한 번만, 딱 한 번만 만나는 거야. 동인이? 나야, 정현이. 뭐해? 헤어스타일 바꿨네? 이쁘다. 뭘. 저기. 어? 왜? 왜 그렇게.
많이 봐. 어? 어, 아니야, 꽃도. 그냥 네 얼굴 보니까 좋아서. 정연아, 만약에 말이야, 옛사랑이 나타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면 넌 받아들이겠니? 어? 어, 그건...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? 아니, 뭐 꼭 그렇다기보단 유나는 충분히 알겠는데... 정말 답답하다. 어? 어, 아니, 그냥... 넌 어때, 나이 아빠랑? 뭐... 사랑은 그냥 느끼는 거라더라. 바람처럼. 바람? 자,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느껴봐.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. 가슴으로, 온몸으로 느끼는 거야. 너도 한번 해봐. 어때? 느껴지니? 모르냐? 지방에 녹화하고 들어오는 얼빠진 놈도 있냐? 누가 뭐야? 나 몰래 비자금이라도 숨겨놨어? 뭐? 그렇지. 당신 생각하는 수준이 딱 거기까지지. 아니 말고.